와, 이런 식으로 부상병 때문에 또 시간 지나면 쟤네들 군단 또 모이고, 이거 계속 반복이네. 근데 심지어 이 로테이션조차도 더 나은 주둔지를 내가 계속 활용해서 병력을 쭉쭉 빨아 쓰니까 이게 되는 거지. 야, 이 정도로 전쟁이 굴러가면은 진짜 어떻게 하냐? 하늘나루는 저걸 어떻게 막아? 저 군단 굴러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아내? 하다 치기도 힘들겠다, 저거. 이건 이렇게 치고. 60명 부상, 이건 가서 치료하면서 공성 캠프 만들면서 마을도 알차게 들려줘가지고 애들 병력 모집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고. 전병력은 아닐걸? 톤 하나 안 불렀는데? 와, 여기 군단 바로 모아왔네. 혹시 여기 들어가실 건가? 차라리 들어가라. 그렇지. 아, 바로 나와버리네, 그걸. 제발, 저 망할 군단 오기 전에. 저 군단 오기 전에. 병력 모아서 오기 전에. 빨리 지어, 빨리 지어, 빨리. 저 군단이랑 싸우면 또 어쨌든 또 적은 병력으로 공성을 쳐야 돼가지고. 근데 군단 한번 잡아 먹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됐다. 일단은 됐다. 저 군단 오기 전에 일단은 자리는 잡았다. 자, 이거 공성 치기 전에 11시 30분이 넘었으므로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요까지 할까요? 아니면 그림상 프라벤트까지 먹어야 좀 깔끔한가? 프라벤트 먹을 시간은 있어, 솔직히. 한 10분, 15분이면 먹으니까. 먹어야 이쁘다고? 프라벤트까지 먹어줄까? 볼까? 그래요. 프라벤트 감질 나네. 프라벤트까지 먹자, 그러면. 이 프라벤트 맵은 이쪽으로 갈게 아니라 여기로 붙어야 되는 맵이죠? 전군, 아, 일로 와. 아, 빨리 달려오시고. 화력으로 찍어 누르자, 성벽은. 이쪽 성벽은 화력으로 찍어 눌릅시다.
레벨업 했고. 성벽 아예 그냥 깨끗하게 정리됐죠? 어, 그거 돌 던지면 안 돼요, 그거. 막 돌 던지고 그러는 거 아니오, 그거. 아니, 공성추 아직 멀었네. 그럼 뭐야? 이거 오나 어그로 끌리나? 거니? 슬금슬금 오네, 방패벽 들고. 여기서 병력 최대한 갈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이득 최대한 챙기고 가자. 어우, 화살 박히는 거 봐. 어, 뒤에 후방 지원이 든든하니까 양성검 들고 한번. 어이구. 얘네들이 거리를 인식을 자꾸 하네. 그렇다면 너네들이 엄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방패 딴다는 거 봐. 어디가 분명히 끊임없이 오긴 온다 이 친구들. 너무 잘 막는 거 아니오. 미친. 어허, 바로 터져주고, 바로 빤스런. 공문으로 가자. 그거 다 부쉈잖아. 아!
바로 화살을 꽂아버리네. 어, 병력 보충됐네. 아, 이 정도 이득 봤으면 쉽게 이길 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는, 저기는 애초에 지금 막는 지점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아, 여긴 애매하다. 저기도 막는 지점이 잘못돼 있네. 근데 계속 성문으로 들어가네. 그래, 이거지. 한 방에 밀어버렸쥬? 다 됐네. 그래도 나 48마리나 잡았어. 요새로 퇴학했습니다. 후대 파견. 포로 싹 잡아드리고. 챙겨, 챙겨. 버려, 버려, 버려. 버리고, 버리고. 경험치, 경험치, 경험치. 답이 보이고, 내가 갖고, 도시 관리를 맡길 애가 없네. 여 감옥에 얘네들 다 넣어주고. 아, 예측 마감. 맞아, 맞아. 내가 이겼지, 참. 제가 이겼죠. 백몽국이 이겼죠. 도시 관리. 와, 여기 개발 진짜 왜 이러냐? 아니, 이거 수도 맞아요? 수도 개발 상태가 왜 이래?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면 폴란디아 출신 방랑자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 정도는 조금 좀 에바거든요. 그렇게 개발이 안돼 있다고? 프라벤트가 공성당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나마 괜찮은 애가 얘네. 우리 바나린드 데려다가 수레가 나온 것 같죠? 하시고 잠시 대기하는데 세이브하고. 자, 이러면은 프라벤트까지는 일단 먹었고, 베레크산트, 옥수알, 이렇게 드라판트 이렇게 먹으면 좋을 듯. 굳이 블란디아랑 지금 평화협정할 이유가 없죠, 솔직히.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는 또 일하러 가야 되네요. 이제 또 근무 지옥이 시작됐다. 업무 지옥이. 옥수알도 달달할 것 같긴 해. 옥수알은 번영도가 얼마냐? 6100. 옥수알 역시 프라벤트와 쌍벽을 이루는 대도시. 어마어마하구만. 뭐가 떴다가 사라졌어요?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 뱅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많은 영향력을 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스티칸 저쪽이 근데 은근히 그 뭐야 영주들이 치안 관리를 잘안 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그 약탈을 많이 당해. 그래서 도시 건설은 많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번영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쪽이 영주들이 맨날 군단 모여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치안 관리 잘 안 되잖아 이런 구석탱이. 여기 가면 항상 막 득실거렸잖아 약탈자들. 아니 그러니까 약탈자들이 여기 지역에 득실거려가지고 마을도 규모가 계속 커지고 그 규모가 커진 마을 시민들이 계속 그 할당된 자기가 그 마을이 할당된 도시를 계속 들락날락 거려야 도시도 빠르게 발전을 하는 건데 여기 맨날 되게 여기가 특히 우글우글 거렸잖아. 그래서 맨날 시민들 보면은 마을 거의 발전 안돼 있고 가구도 겁나 적고 시민들 맨날 잘리고 있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공성 거의 안 당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스티칸 로발트가 번영도 5천 이상을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딱 먹으러 갔을 때 이쪽이 발전이 잘 안 돼. 여기 뭐야 그 후자이트 쪽도 그렇잖아. 여기 막 어디였죠? 약간 후자이트 쪽도 기마병 애들이 하도 많이 설치니까 아테라이 쪽도 그렇고 특히 아스카르 뭐 이런 꼭 구석땡이 한 곳씩은 거의 막 발전 못하는 애들이 있었잖아. 지금 한번 확인해보자고. 얘네들 발전 얼마나 했나? 어? 6천이네? 미쳤네? 6천까지 올라가? 오스티카니? 로발트는? 4800. 그래, 이 정도면은 잘 발전한 거지. 야, 오스티칸이 무슨 6000까지 올라가냐? 얘네들 관리하나, 지금? 오스티칸이 6000이라고? 그러네. 이거 왜, 얘네 약탈자 잘 잡아주고 있나 봐. 구경 한번 갈까? 문득 구경가. 어차피 세이브 지점에서 불러오게 할 거니까 빨리 달려가 보자. 여기 맨날 주민들 잘리던 그런 곳인데 여기가. 야, 여기 장사 잘 되네. 여기. 야, 여기 약탈자들이 없네. 이쪽은 조금 있네. 약탈자들 잘 관리를 했네, 얘네들이. 거의 이 정도면 약탈자들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 이 정도면. 이만큼이 관리가 되네. 그래서 오스티카는 발전했고, 지금 로발트는 발전 못했구만. 영지 없는 영주들이 오스티칸에 모여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네. 그럴 수 있다. 여기 나한테 땅 뺏긴 영주들이 이제 결국엔 드나들 곳이 이 정도잖아. 여기에 치안이 이제 더 쉽게 관리가 되는 게 맞지. 그리고 이 상태로 시간이 꽤 오래 흘렀잖아. 내가 대장질도 오래 하면서. 아, 그러네. 그렇겠네. 영주들 밀집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대장질 한다고 한 두세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있었으니까 관리가 잘 됐네, 그 사이에.